통상 보험주는 금리 상승 수혜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탓에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2분기 연속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보험사의 금리 딜레마,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주. 보험사들은 실제 금리가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대부분 금리 기반의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투자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70에서 80%를 채권에 투자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이자율도 올라 투자 수익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지표, 보험금 지급 여력 RBC 비율을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246.2%로 전 분기 말 대비 8.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월 말 기록한 260.9%와 비교하면 6개월 새 14.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보유 중인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평가 이익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보험업계에선 RBC 비율 의무 기준은 100%,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도 150%라는 점에서 이번 건전성 지표 결과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리가 상승해서 RBC 비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제 채권의 평가이 감소해서 그런 거고 회사의 다른 내부적인 뭐 이익이라든지 뭐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지표 하락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데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무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주가 금리 상승 수혜주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금리 상승 속도의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